오늘은 히브리서 3장입니다. 히브리서 3장은 제가 한번 읽어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쉽게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저희들이 함께 읽고 주님의 뜻을 묵상하고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교훈을 얻으면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히브리서 3장은 그 저희 특별히 이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러한 역사적인 사실을 저희들에게 보여주면서 신약 성도인 저희들이 어떠한 그 마음의 태도로 주님의 이 말씀을 대할지에 대해서 매우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1절을 좀 보시면요. 그러므로라는 이제 말씀이 있잖아요. 이제 성경에서 그러므로 하면은 인과관계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장의 어떤 내용에 대해서 연관해서 말씀하는 거죠. 2장의 내용은 저희들이 그 주님의 그 대제사장 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눴습니다. 그 이후에 또 우리가 좀그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었었죠. 그 2장 3절의 큰 구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살펴봤었고요. 이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의 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 저희들 지난 시간에 규제했었죠. 그리고 그 우리 주님께서 사람으로 온전히 오셔서 어떠한 사역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시고 지금은 하늘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그 영광의 그 관을 쓰고 계신 그런 우리 주님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봤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또한 대제사장 되시면서 동시에 또 형제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거하시면서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있는 우리와 동일시하시는 이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봤었습니다. 주님이 이와 같이 그 완전한 그 사람이 되신 것은 2장 그 14절에서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그것은 혈육의 이 피와 살에 이 참여하는 자가 되신 것은 우리와 같이 죽음의 이 세력을 그 아래에서 마귀의 그 세력 아래에서 평생을 이 죄의 노예로 살아갈 이런 우리와 같은 자들을 그러한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하늘의 대제사장으로 저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중보하시면서 우리가 시험을 받아서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미 주님께서 그러한 육체의 시험 가운데 계셨었고 또 시험을 능히 이기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받는 시험이 아무리 그 크고 어렵게 느껴질지라도 주님의 그 능하신 손길 안에서 우리를 충분히 도와주실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지난 시간에 함께 교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장에 그러므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주님께서 완전한 사람으로 우리를 돕고 계신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3장 1절을 보시면은 주님을 깊이 생각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그러므로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죠. 이 흠정력 번역을 보면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요로
이렇게 돼 있지 않고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래서 예수 앞에 그리스도라는 우리 주님의 직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개역 성경에는 그게 번역이 안돼 있는데 주님의 직분에 대해서 어떠한 분인지를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1절 보시면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대상이 누구냐? 누구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전체적으로 어떤 분들은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6장이라든지 10장의 일정 그 구절은 구원받지 않은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록됐다 이렇게 분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3장 1절 보시면은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에 대해서 히브리서가 이제 쓰여졌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히브리서는 구원받은 형제들에게 쓰고 있다라고 분별하는 것이 오히려 문맥에 더 맞다고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그 앞에 수식어가 있잖아요. 그게 뭐라고 돼 있습니까?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이말 앞에 어떤 말이 있죠? 예, 함께. 그러니까 저는 히브리 기자가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함께, 그러니까 네가 편지를 쓰고 있는 나와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이 형제들이 동족을 이제 얘기할 건가? 그렇지 않죠. 분명히 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진 형제들이라고 보는 것이 문맥에 맞는 것이죠. 그래서 기자도 나와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이 저는 좀이 문맥에는 맞지 않는 오히려 그 교리적인 해석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이제 해석할 때는 이와 같이 그 명백하게 함께라고 그 신분을 얘기하고 있는데도 그렇게 이제 해석하지 않는 경우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우리는 문맥에 맞게 성경으로 이렇게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께 이 부르심을 입은 형제들한테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에 대해서 1절 보시면 믿는 도리의 사도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사도라는 거는 이제 부르심을 입은 사람,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죠. 보내심을 받은 사람.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사도로서 우리 주님을 말씀하고 있죠. 주님도 보내심을 받은 측면에서는 가장 사도다운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시다. 이거는 우리가 잘 알고 지난 시간에도 교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들을 이제 매번 경험하게 돼요. 우리가 이제 시험을 만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주님을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라 깊이 생각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어떠하심, 주님의 신성한 성품이 어떤지. 주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완전한 인간으로 어떻게 순종하셨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주님의 하신 일들 그리고 주님의 이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을 우리 구약 성경부터 쭉 예언되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쭉 살펴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들 이제 우리가 인식해야 되고요. 2절 3절 쭉 보시면 모세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세는 위대한 구약의 선지자죠. 그리고 이스라엘의 인도자. 매우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죠. 모세와 우리 주님을 이제 비교하고 있는데,
왜이 모세를 이렇게 언급했냐? 지금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그 대상이 아까 구원받은 형제라고 얘기했었는데, 특별히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이게 전향한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모세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모세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그 종노로 타는 데서 구원하는 데 있어서 그 선지자 노릇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은 어떻게 보면은 모세에 비해서 좀 이렇게 낮아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모세는 애굽의 그 바로왕과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이렇게 행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애굽 왕의 그러한 폭종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그러한 그 사역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모세가 더 위대해 보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냐? 그것은 이제 모세의 경우는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모세의 경우는 하나님의 그온 집에서 충성되게 섬겼지만 그는 그 사환이다, 종이다. 그는 종으로서 충성되게 섬긴 것이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 주님은 아들인데도 하나님의 집을 상속받는 집을 맡은 아들로서 충성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격이 다르다는 거죠. 아들로서 우리 주님을 말씀하고 있고, 모세는 아들은 아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종으로서 충성되게 섬긴 사람으로 모세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위대하심에 비하면 별거 아니다. 이거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모세도 위대했지만 주님은 더 위대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6절 보시면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그래서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서 그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이제 집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게 이제 교회, 또 하나님의 이 거처, 또 하나님의 이 성령의 전,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떤 그 사역을 하셨고 우리가 그분을 이제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소망이 있다는 거죠. 이 소망이 어떤 소망이냐? 이 소망은 우리도 우리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공동 상속자가 이제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들로 우리가 장차 놀라운 영광에 우리 주님과 함께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소망이 있고, 우리가 또한 그것을 이제 그러한 자랑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놀라운 것 같아요. 소망. 또 자랑 이런 것들이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중요한 그 진리라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보면 7절 보면은 그 이후에 7절 이후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과 비교하는 그런 것을 보게 돼요.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실패를 통해서 신약 성도인 이 교회가
어떻게 그 이러한 시험을 극복하고 우리가 그 바라던 이 가나안의 이 안식에 우리가 들어갈 것인가 이런 것들 이제 살펴볼 수 있어요. 한번 같이 한번 보죠. 7절을 보시면 여기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이제 같이 보기 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이제 실패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게좀 필요할 것 같아요. 광야에서 한 40년 가까이 그들이 방황했잖아요. 근데 이들이 가나안에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혹자는 이제 가나안에 대해서 그럼 가나안에 못 들어간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 부분을 좀 저희가 이해를 해야 본문의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나안이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인가? 영적 의미를 일단 보면 근데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민족이 행했던 걸 보면 주로 정복 전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일곱 그 족속들과 전쟁을 통해서 그들이 땅을 정복하고 자기들의 소유가 된그 땅을 누리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되죠. 그래서 가나안에는 항상 전쟁이 끊어지지 않았고 또 이런 일곱 족속들의 도발과 그들의 어떤 공격들이 끊이지 않았다는 거죠. 이것들은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이제 상징하기도 하고 마귀의 시험 이런 것들도 상징하죠. 그래서 이 일곱 족속이 있다라는 것을 봤을 때이 가나안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늘 나라를 가리키는 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가나안은 도대체 어떤 곳이냐? 지금 가나안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들어가고자 소망했었죠. 그런 이 약속된 땅입니다. 약속. 누구에게 약속이 되었냐? 바로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이 땅을 유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한 그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그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었고 조상들을 통해서 그 말씀하신 그 땅인데 하나님이 이제 주신 그 땅인데 거기를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은 하나님의 그 약속 또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어떤 기업이죠, 가나안 땅은. 그럼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약속한 그 유업을 누리는 거죠. 그 유업을 누리는 그러한 땅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그러니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됐을 때, 우리가 받게 될그 하늘의 어떤 기업, 유업을 우리가 가나안이라고 이렇게 미래적으로 얘기할 수 있죠. 가나안의 미래적인 영적 의미는 우리가 받게 될 기업이다. 그런데 현재적으로 또 가나안이 우리한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끊임없이 정복 전쟁을 통해서 획득했던 그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이 땅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이 땅의 그삶 가운데 현재적인 삶 가운데서 그것을 획득하고 그 땅이 주는 어떤 복들을 취하는 그래서 그로부터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누리는 그러한 영적인 영역을 또한 그 삶을 얘기하고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 가나안의 두 가지 어떤 의미를 얘기 드렸잖아요. 현재적인 의미와 미래적인 의미가 다 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역사적인 이제 의미를 보죠. 영적인 의미고 역사적인 의미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했는데 출애굽한 그 사람들이 그럼 다 들어갔느냐? 우리 잘 알잖아요. 아, 다못 들어갔어요. 출애굽한 당시에 20세 이상 된이 성인들 중에서 단두 명을 빼고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두 명은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와 갈렙. 이두 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엎드러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광야 생활에서 이제 그 태어난 사람들과 출애굽하고 나서 그 성인이 아닌 어린이들, 청소년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장성한 성인이 됐겠죠. 또 노인이 됐겠죠. 40년을 더 있었으니까 그 당시 10살이었으면은 한 50세가 돼서 들어간 거죠. 근데 20세 이상, 즉그 20세 이상이면은 40년 되면 60이잖아요. 60세 밑으로 해서 다 죽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들은 이들의 그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들이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하늘의 복은 누리지 못했을 것이다. 이건 뭐냐면 가나안을 그 죽어서 가는 나라로 만일 우리가 해석한다면 이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은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에 못 들어간 겁니다. 그쵸? 못 들어갔어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은 사람들이 그 죽어서 가는 어떤 하늘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잖아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두 가지 미래적인 의미와 현재적인 의미가 있는데 현재 그두 가지 의미 다 해서 뭐 하늘나라라는 뜻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이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하면 천국에 못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가나안에 못 들어간 거지 천국에 못 들어간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들이 이제 애굽에서 떠났잖아요. 애굽 세상에서 떠나서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넜잖아요. 홍해를 건넌다는 거는 침례를 뜻하거든요. 그러나 이들 가운데 있었던 그 악한 마음이 있었단 말이죠. 불순종하고 불성실한 그 마음. 그것이 심판을 받은 거죠. 그 죄성이 그 육신이 드러나고 심판받은 곳이 이 광야인 것입니다. 근데 그 육신이 심판받고 죄성이 드러난 그런 이제 장소가 광야인데 거기서 엎드렸다고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늘나라에 못 갔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죠. 민족적인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민족이고 그들은 분명히 구속을 경험했던 민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엎드러진 이 사람들이 지옥에 갔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인 분별로는 주님이 그들을 구원한 것이 지옥에 보내려고 구원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저 가나안의 유업을 다 잃었지 천국까지 잃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분별하는 것이 보다 전체적인 성경적인 문맥에 맞는 해석이 아니냐. 이제 저는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문을 이렇게 좀 살펴보면은 좀더 이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7절 이하부터 보면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민족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예전처럼 뭐 이스라엘 민족이나 아니면은 이방인이나 아니면 이제 저희들도 성도들도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그 음성을 듣거든. 옛날에 그 광야에서 시험하였던 이스라엘 민족처럼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죠. 그들이 이제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고 이제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거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뭐 마사라든지 무리바라든지 이런 곳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불평 불만을 이제 하잖아요. 뭐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왜 우리를 이렇게 이런 광야에 데려와서 죽게 만들었냐? 이렇게 불평 불만을 했거든요. 그런 것을 이제 보게 됐을 때 이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인격과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잘 몰랐었다, 이렇게 볼수 있고, 그들의 마음이 이제 강박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순종치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들의 이제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구절 보면은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이 정말 어떤지를 이게 증험하기 위해서, 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죠. 그렇게 이제 구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10절 보면은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항상 그들 구원의 하나님과 깊은 사귐 가운데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이 미혹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의 길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러한 것들을, 또 주님이 약속하신 그런 그 유업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는 거죠. 주님의 그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11절 보면은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주님의 이 안식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천지 창조했을 때 하나님께서 안식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말씀하는 이제 주님의 안식, 하나님의 안식, 이것은 좀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리는 그러한 평안한 그런 상태를 이제 얘기한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이제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끄시고 하나님의 승리에 대해서 믿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안식,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런 안식에는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결론적으로는 역사적으로는 그들이 가나안에 못 들어갔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누리고 그들이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평화와 하나님 베푸시는 위로를 그들이 그 가운데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죠. 단순히 가나안의 어떤 땅을 얘기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서 누리는 평안, 이런 것을 그들이 경험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왜 그러면 그들이 주님이 주시는 안식에 못 들어갔는가? 12절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악심이다. 그래서 이 믿지 아니하는 악심은 무엇을 믿지 아니했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 땅을 주시리라는 그 약속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악심, 악한 마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포기하고 무가치한 그런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게 죄죠, 죄. 하나님을 그분을 믿지 못하는 그 마음은 사실상은 이제 죄의 속성인데, 그런 마음 가운데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멀어진 것이죠, 그들이. 그래서
하나님에게 이제 멀어지게 되니까 그들은 결국은 13절에 보면은 그 죄의 유혹, 이 죄의 속임수, 그러한 그 유혹에 빠져서 결국은 광야에서 다 이제 엎드러지게 됐다는 것을 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13절 보면요. 만일 이제 이 12절이 누가 믿지 않은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서 떨어졌다. 이걸 이제 배교로 봐가지고 그들이 구원받지 않았다. 근데 이렇게 본다면 13절을 그러지 않기 위해서 항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매일 서로 권면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안 맞잖아요. 그들은 배교한 사람인데 배교하지 않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만일 주님을 더 믿어야 된다. 우리 진리 가운데 더뭐 우리의 진리를 확실히 뭐 순종해야 된다. 뭐 이렇게 뭐 믿음에 관한 구원에 관한 부분을 13절에서 대비책으로 얘기했다면 우리가 이것은 그럼 12절에 이 악심을 품고 하나님에게서 이 멀어진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볼수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한 13절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죠. 권면하라는 거예요. 권면해라. 권면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권면. 형제들 간에 매일 이런 죄의 속임수에 떨어지지 않도록 서로 이렇게 권하는 말을 하라는 거죠. 이것은 이미 12절에 이러한 가운데 떨어진 사람들이 사실상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우리가 볼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3절에서는 피차 권면을 통해서 이러한 그 불성실하고 여기서 믿지 아니한다는 얘기는 불신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불성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불성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충성되지 못하고 성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구원의 그큰 약속을 의심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들 마음 가운데 또 어떤 것이 있었냐면은 그 거인 족속, 네피림에 대한 두려움이 또 있었던 거죠. 이런 것들이 생기니까 하나님과 깊은 믿음 가운데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사실상 유업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유업은 잃어버린 것이죠.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상속 유업은 없는 우리 말로 신약 성도로 말은 매우 부끄러운 정말 저주에 가까운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그런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몸만 이제 구원 받았을 뿐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어떤 상이 전혀 없는 이렇게 이제 신약 성도한테는 우리가 교훈적으로 적용해 볼수 있는 거죠. 14절 보면 그래서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것은 우리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주님의 영광에 들어간 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영광을 누리는 그러한 자가 될 것이다. 이것은 이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15절 보시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듣고 경노케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여기서 이제 범죄했다고 말씀을 이게 이제 정확한 표현이 범죄했다는 그 믿지 아니하는 이 마음은 사실상 하나님께 죄를 범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유업은 받지 못하고 광야까지만 올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고 이 미성숙되어서 그 유업의 영광에는 참여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아주 영적으로는 육신적인 상태를 말씀하는 거죠. 정욕에 따라서 육신의 원함에 따라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 버린 거죠. 그런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구원받지 않았다고 보신 분도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육신적으로 살 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우리가 그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반응해서 이제 믿음이 주님의 그 원하시는 분량까지 자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걸 경계하고 있고 그것을 이제 그런 사람들의 본을 쫓아서는 안 된다. 우리가 그것을 교훈 삼아서 이 땅에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땅에서 주님이 약속하신 주님과 함께 그 연합된 그런 가운데서 주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그러한 삶이 바로 이 가나안의 안식이 주는 영적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재적인 의미도 매우 중요함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근데 18절 보시면 결국 이 사람들은 불순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지 못한 매우 저주에 가까운 그러한 안타까운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보게 되죠. 그래서 저주에 가깝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저주받은 것은 아니고 저주에 가까운 매우 육신적인 이런 성도의 마지막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좀 경계를 삼아서 교훈을 이렇게 얻고자 하는 것이 이 히브리서가 주는 이 유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